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상황은 어떨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1주택자분들,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분들, 어쩌면 이런 모든 분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약 시장의 과열, 그리고 집값 반등세의 꺾임과 보합세 유지, 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만 듣고서 바로 또 영상 끄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중간중간에 숨겨 놓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복덕방 아저씨 아닙니다. 먼저 청약 시장을 보겠습니다. 유주택자분들은 청약 시장의 변화를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 정도로 취급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약 시장의 흐름이 오히려 여러분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매도 금액 설정, 그리고 상급지로 같은 평수로 뭐 어떤 수평 이동 같은 걸할 거냐, 아니면 평수를 늘려서 같은 지역 안에서 움직일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청약 시장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완판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분위기는 언제든 꺾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반 분양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 과연 일반 분양가는 이게 오른다면 언제까지 계속 오르기만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분양가 내려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의 전쟁이 끝나도 건설 자재의 수급이 원활해도 분양가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지금의 분양가 상승은 이것들과 큰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그냥 올리기 위한 핑곗거리일 뿐, 이 핑곗거리가 끝난다면 아마도 다른 핑곗거리를 그때 가서 또 대서 또 올릴 겁니다. 그게 그냥 이 바닥 생리입니다. 깊이 뭐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공식처럼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둔촌주공 사태부터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짜여진 판이었고, 거기에 승부수를 띄운 첫 번째 판때기가 그냥 둔촌 주공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승, 아니, 이 정도면 뭐 분양가 폭등이라고 불러야 할것 같은데, 분양가 폭등은 누구 손에 달려 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자가 아니고 바로 분양을 받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100% 창작 소설이긴 하지만 미분양이 나고 무슨 일을 가도 완판이 안 되는 그 금액까지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올리다가 한계점 확인이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슬슬 조정을 가할 겁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돈을 과연 주머니에서 어디까지 꺼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그 지점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곧 나올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서울의 동대문구에 있는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랜데가 아마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광명에서 확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는 광명 4구역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가 기준으로 12억 7200만 원에 나올 예정입니다. 분양가가 아직 뭐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조합 측에서 일반 분양가를 일단 평당 3500만 원대로 책정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7억 9600만 원에서 8억 9900만 원, 75제곱미터는 10억 2100만 원에서 10억 9900만 원, 뭐 실질적으로 11억, 84제곱미터는 11억 8100만 원에서 12억 7200만 원까지 요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층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84타입은 12억대가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옵션은 별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그 해제가 되던 순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해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택 거래량을 좀 늘리는 어떤 활성화 대책으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분양가가 폭등하는 결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는 전용 84제곱미터가 9억 9200, 뭐, 하여튼 요 정도 되고 10억 4500만 원대 여기까지였습니다. 가격대가.
근데 그것보다도 대략 2억 정도 더 올라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광명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완판이 또 된다면 이게 광명은 이제 13억대, 14억대로 시선이 옮겨질 겁니다. 분양가 자체가. 물론 광명 4구역 조합원들은 또 뭐 아니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네가 뭘 알아 네가 어? 여기도 12억도 싼 거야 이거 20억대면은 이거 네가 사고 싶어도 못 사 이거 너 이러실 수 있고 뭐 나름의 이유는 또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의 100% 창작 소설을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앞으로 빵빵 터질 겁니다. 둔촌주공이 혜자였나? 이제는 광명도 국평이 12억. 여보, 차라리 둔촌주공이 싼 거였나 봐. 뒤늦은 후회. 둔촌주공 포기하고 부부싸움 늘었다. 이제라도 광명 갈까? 그리고 그 기사 내용들은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분간이 안 가는 정도의 내용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사는 없었다. 아니, 많았다. 이것은 광고인가 기사인가? 그리고 그 기사 내용에는 또 전문가의 말을 덧붙일 겁니다. 전문가는 꼭 이런 데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립시켜서 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할 듯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완판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 그리고 또 하는 쪽은 그래도 광명이 이 정도면 지켜봐야 한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견의 전문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나중에 욕먹을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을 예상하고 이러는 걸까? 이거는 단순히 뭐 저쪽 서울 외곽에 있는 광명의 아파트 요거 한 단지 완판을 위한 포석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동안 버텨왔던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 갈아타기 대기 수요가 구축 매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연 어떤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그리고 둔촌주공 강동구의 저 끝머리 저기 하남 옆에 붙어있는 거 그거 고덕지요.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의 실거래가 어떤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가 간혹 어디에나 꼭 있는 1%의 사람이 이걸 또 최고가에 덜컥 매수를 하면 바로 연이어서 이런 기사들이 터질 겁니다. 강동구 실거래가 터졌다. 금매는 이제 옛일. 헬리오시티 본격적으로 상승세 탔나. 이번 분위기 심상치 않아. 둔촌주공 분양가 인기 절정, 강동구는 지금 잔치 분위기.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로 주택거래시장으로 내모는 일이 꼭 발생할 겁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창작 소설을 써 나가보면 불과 몇 년 전에 아파트 평당 시공비가 350만원에서 40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이 중에 정말 잘나가는 1타 브랜드 중 한두 개가 400 초반이었고 대부분 300 후반이면 다 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더니 평당 700에서 800만원 합니다. 앞으로 평당 1000만원 시대까지는 아마도 꾸준히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복덕방 주제!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뭐 제 인생도 어떤 풍파가 많았던지라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시공비 협상도 해봤고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시공비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나도 결국은 미분양이 어느 가격대에서 나느냐 요걸로 판가름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의 어떤 변화 수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지금 살짝 가격이나 거래량도 서울도 지금 꺾이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올 초의 분위기와는 지금의 분위기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현장에서도 그걸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집 보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집 보는 사람이 아예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예전에 부동산 폭등기나 아니면 요 전에 살짝 반등이 있던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고민을 하는 어떤 집을 사겠다는 결정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부동산에 가서 집도 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시겠지만 그런 여러분을 매일 마주하는 게 일인 사람은 여러분의 눈빛만 탁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냥 일하면 자연스럽게 뭐 몸으로 터득되는 뭐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겁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으니까 지금의 상태를 또 다른 시선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또 전통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봄 시즌이 딱 겹치면서 매수 시장에 잠깐 활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약발이 어느 정도 끝난 시기이긴 합니다. 당분간 여름은 이 상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띄울 정책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거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쯤 또 성수기 시즌이 다시 한번 올 때 그때 맞춰서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가을 성수기 시즌에 새로운 정책을 내야 또 약발이 먹힐 테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집을 언제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대답은 하지 않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종종 이야기한 건 있긴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주택자들이 집 사겠다고 움직일 때 따라 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초 거래량이 예년의 반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살짝 거래량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때 수요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어떤 갈아타기 수요였을까? 아니면 다주택자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뛰어든 그런 수요였을까?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